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축복의 아버지, 사랑한 만큼 받는다고 했습니다. 목숨 내놓고 사랑하는 계명의 순종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밤이 꼭 증인되는 밤 되게 하옵소서. 낙심 속에 찾아왔습니다. 세상에 믿었다가 실망하고 왔습니다. 이젠 어디다 의지할 곳이 없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이 위로하고 말씀만이 살려준다고 했으니 오늘 말씀에 아멘하여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 젊으신 분은 뭐 그래도 뭘 세상에서 되겠다고 자신하지만은 벌써 한 50만 돼 보면 명태길에 들어서면서는 정말로 믿었던 부부지간까지도 믿을 것도 못 되고, 그래서 세계신문에 한국이 난 게 한국에서 60세 넘어서 부부지간 이혼하는 게 뭐 밑백상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주책이요? 아니, 호호 넓은 백발이 대가 이혼하면 어디로 갈 길하고 이혼할 깁니까? 한마디로 지금이라도 이혼하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이 들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오신 게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가장 행복한 것은 행복이라는 글자는 있지만은 제 문제 해결하고 난 뒤에만이 하나님이 주는, 그게 참 행복이라고 로마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4단계 해결하는데 사업도 제대로 안 풀리는 사람, 부부 사이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 자기는 4단계 해결한대요. 4단계 해결하는데 뭐가 안 되는 사람, 무엇이 잘못됐는가 오늘 말씀에서 바로 깨달아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함께 나눌 말씀을 지금 가만히 차를 타고 오면서 그래요. 몰라요. 지금 또 바꿀지 몰라요. 저는 설교하다가도 막 바깥비리 하나님. 아멘. 그게 순종입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요. 아멘. 여러분이 다 복을 받고 복 받는 거는 바로 4단계 해결로 복 받는 사람 돼요. 그 베드로전서 4장 14절이지요. 아멘.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건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에베소 3장 17절이지요. 믿음이 있다면 네 속에 4단계 해계 그리스도의 비밀이 와 있어야 믿음이다. 그러니까 4단계 해계도 모르는데 믿습니다. 전부 거짓말. 그러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네가 믿어. 지옥 가는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이다. 참 딱한 일이지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면서 가장 좋은 걸 다 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바로 매가지를 끌고 가느냐? 아니요. 그리스도로 인도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0절, 여러분과 저의 길을 인도하는 지도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자, 골로새서 1장 27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자, 소망이 뭐예요? 그리도요. 그 그리도 소망이 뭐요?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기적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안 되는 사람, 뭐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자식 새끼도 안 되고 자꾸 지금 차 사고가 나고 문제가 자꾸 일어나요. 재앙이 지금 가까이 와서 날 죽이겠다, 자식 죽이겠다고 지금 코앞에 닥쳐도 못 깨닫는 사람, 그거는 그리도 밖에 있어서 그래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그런 사람은 벌써 아멘이 안 나와요. 아하, 내가 벌써 귀신한테 끌려댕기는구나. 그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그런 자는 전부 귀신 말만 듣는다. 그렇게 여러분 접해 와서 이유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아주 논리에 맞는 소리 하거든. 아하, 요게 귀신 들린 게.
내가 지금 망하기 직전에 있으니까 나하고 끼리끼리라 여기 와서 수군수군 하는구나. 요거는 하나님이 사형 은도인데. 그러게 여러분이 가만히 보고 옆에서 아멘 소리 안 나거든. 이 사람 문제 사람이구나. 근데 이 내 옆에 왜 보이느냐? 내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가 영광 돌리는 소망이요. 그런데 아멘 하면 영광 돌리게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멘인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멘 안 나와요. 그렇게 평소에 이렇게 세월 행동 주여 주여 못하는 사람 축복이 없어요.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 사람 구원 없습니다. 오늘 이 아멘 안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저주받은 거예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을 겸손. 하나님이 교만한 거는요 박살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은 교만한지 내가 겸손한지 구분을 못하고 있어. 아멘. 교만은 하나님이 박살내는데 언제든지 하나님이 교만은 대적해. 아멘. 왜? 지옥 가는 자기 때문에. 아멘.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바뀌라고.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을 열쇠다. 아멘. 자, 잠언 11장 2절이 바로 겸손한 자는 지혜를 얻는 것. 겸손한 자는 지혜가 있는데 오늘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4단계 해결하는데도 왜 사업이 안 풀리고 4단계 해결하는데 왜 내 인생길이 안 풀리며 4단계 해결하는데 왜 제대로 좋은 길로 자꾸 가지 못하고 뭐가 자꾸 문제만 생기느냐. 그 사람 4단계 해결하는 척만 했지 가짜이기 때문에. 그 가짜가 뭐가 잘못돼 가짜인가 오늘 바로 깨달아서. 아멘. 그러면 목사님 겸손하고 이 뭐한테 오림픽 얘기로 그 낮은 거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좀 있으면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아멘. 이거 오늘 자꾸 딴 데로 갑비네. 지혜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 안 가고 인도받는 쪽으로 가네. 그 여러분이 길에 인도를 못 받아가지고 엉뚱한 대로 하숙으로 빠지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하면 내 생각 모든 생각 모든 이론이 있는 한 그리스도밖에 저주요. 아멘. 그러면 세상 배운 그릇째냐? 그거는 전도용으로 써먹어야지. 아멘. 그놈 때문에 자기 인생 망치는 바본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전도용으로 써먹을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내놨다 망하는 사람들. 아멘. 이 사람들은 뭐가 틀려서 지금 그러냐? 지금 보세요. 저는 지혜는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어요. 잠언 11장 2절로 오늘 가는 거 했더니 그거는 놔놓고 3절로 가라 그런 게. 자, 3절 2절 읽고 3절로 갑시다. 자, 시작. 자, 겸손한 자에게만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건 하나님이 대적하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주지요. 그렇게 은혜 받는 사람에겐 지혜가 있다. 그렇게 은혜는 뭐로 받느냐? 4단계 해결로만 받는다. 요한복음 1장 17절이죠. 그렇게 4단계 해결을 한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 자, 그걸 오늘 하나님 주실 줄 알았는데 지 길도 인도를 못 받아가 전부 망하고 앉아가 4단계 해결한다고 앉았으니 자기가 안 된 게 자손도 안 돼가 지구세기 콩가루가 되고 앉았으니 이래가지고도 도둑놈 심보로 먼저 그 나라를 못 찾고 딴짓만 하고 앉았으니 오늘 지금 여기서 설교 10개에서 20개를 합쳐가지고 인도받는 그거나 전해줘라. 그렇게 3절만 읽읍시다. 다시 시작. 나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여러분 인간은 두 길뿐이요. 이 두 길뿐이라고 극단이 아니요. 하나님 진리요. 이 진리 속에서 저주받고 어두움으로 지가 가다가 내가 하다 망하는 짐승 같은 인간들 삶을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의 삶이라 그러고 모든 종교의 삶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도 안에 빛으로 와서 사는 이 정말로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한다. 아멘.
그 나머지는 지가 가다가 다 망한다. 아,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 지금 4단계 해결하는데 왜 사업이 안 풀리느냐? 야 귀신아, 네가 지금 귀신 말만 듣고 있어. 그 가면 이어서 깜짝 놀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 2절. 벌써 그래도 밖에 나간 것, 믿음이 떠난 것은 전부 귀신 말 들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못 들어요. 들었다 가면 거꾸로 들어. 그래가지고 정직한 게 뭔가 몰라가지고 정직하라 한다고 우리 집에 쌀이 한 가마리밖에 없어. 내 오른편 호주머니에 금반지 두 돈 들었어. 그래가 서리꾼이 훔치가도록 만드는 그 병신이 정직인 줄 알아요. 참말로 한심해요. 남에게 유익 주라 하니까 회사 취직해가지고 너 오늘 가서 저 약방에 우리 제약에서 만든 약을 A약방 B약방에 100만원씩 받아오라 하니 남에게 좋은 일 하고 그러면 받지 마지요. 쫓기나기 기때기 맞고 쫓기나기 좋도록 크지도 않아나. 그게 남에게 유익 준대요. 제발 좀 바로 하세요. 왜 그렇게 해석이 나오냐. 지가 4단계 해결 똑바로 안 하니까. 4단계 해결 똑바로 하는 건 하나님 사랑 안 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 보면요. 지지구석에 뭐 있으면요. 돈 10억도 없다는 게 지 새끼 무슨 날은 난리가 나요. 근데 하나님 앞엔 감사가 없어. 그럼 먼저 그 나라 절대로 안 해. 이러면서 정직하대요. 아니요. 정직은 먼저 그 나라 의를 찾는 사람. 이제 좀 이따가 다 나와요.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 안 나와 그리도 안에 못 들어간 사람은 양심이 안 맞아서 그 사람은 꼭 귀신의 말만 들어요. 그런 사람요 옆에 가 있어 보세요. 사형은도 그렇게 지금 우리 집에는 자식도 나도 아직 안 죽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죽이기 전에 깨달으라고 자꾸 유리창이 깨지고 차가 빵구나고 자꾸 문제를 일으켜. 자식이 자꾸 문제를 일으켜. 그래도 못 깨달으면 직이 없애삐리요. 거기 사형은도 내리기 때문에. 그 여러분 수근수근하고 앉아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 진리의 말씀은 외칠 게 보이요. 그렇게 수근수근 할 게 없어. 그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세요. 그건 전부 사형은도지요. 남 비방하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이거 전부 사형은도요. 바로 깨달으세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길은 성공과 축복과 행복과 만족의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 찾아요. 처절하게 망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데 인도함을 누구에게 해주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연세 많다고 병으로 죽는다. 누가 어느 하나님이 그래 정해놨습니까? 그러면 갓난 애기들은 남에서 병난 거 그건 늙어서 그런가요? 부모의 죄값 허물과 자기의 죄가 합치면은 전부 재앙병으로 와요. 가난으로 오고 병으로 오고. 그래도 못 깨닫고 회개를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면 지기 없애삐리요. 그게 신명기 28장 20절 21절 22절 거기 쭉 기록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히브리 4장 12절이요. 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대로 소원대로 잘 되고 잘 살기를 원하는데 왜 되는 것다가 안 되느냐 이 말이요. 4단계 얘기한 사람 보면 처음에 된다 그래요. 좀 이따 안 된다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 벌써 그래도 밖으로 나갔다. 아멘. 시간이 있으면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그래도 떠나면 전부 저주다. 아멘. 어떤 다른 복음도 없다. 아멘. 전부 늘 속이가지고 영혼 노락질하는 가짜 복음은 있어도 그래도 밖은 전부 저주고 그래도 안에만이 축복이다. 아멘.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요. 아멘. 시간 있으면 좀 읽어보세요. 아멘.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과 제가 내가 지금 잘 돼보겠다, 부호해보겠다, 성공해보겠다, 잘 돼보겠다, 건강해보겠다, 출세해보겠다, 내가 들어서 하겠다. 이거는요, 100% 시험이 계속 닥쳐. 그 여러분 지금 시험이 계속 닥치고 올무에 걸려 자꾸 문제가 생기거든. 이거 내가 하고 있구나. 이거는 된다 그래도 크게 망하는구나.
오늘 똑똑이 여러분에게 같은 장소에서 누구는 뭐를 하다 어떻게 망하고 누구는 성공하는 게 똑바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하는 건 계속 시험 닥친다 했으니 지금 여러분에게 시험 많이 오는 건 전부 내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하는 사람은 100% 올무에 걸려 망해요. 밥상을 차리가 가족이 잡수려고 가져가다 이 올무에 걸려 넘어지면 다 쏟아버려 아무도 못 먹어요. 지금 그런 분 내가 하고 있구나 깨달으세요. 자, 잠언 11장 3절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런 사람은 대체 누구를 인도해 주는가? 여러분 저 인생길에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 보통 복이 아닙니다. 자, 잠언 11장 3절이요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방패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이 나는 왜 4단계 해결하는데 뭐가 풀리는 것 딱 안 풀리고 이래 되느냐, 그 사람 정직하지 못해요. 그 사람 보면 정직하지 못해서 4단계 해결하는 척만 하지 안 합니다. 4단계 해결해서 정직하다 소리가 뭐냐? 정직한 사람은 성실해요. 아멘. 여러분 직원을 사무직원이나 공장의 일꾼이나 내가 남의 집에 일할 때 정말로 내가 성실하게 해주느냐?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못해요. 그런데도 사무실에 가면 뭐 성실하게 정직하게 쓰는 거 그 병신들이 꼴값 안 해놓고 쓰는 거예요. 아멘. 정직과 성실은 하나요. 아멘. 정직한 자가 성실하고 아멘. 이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해요. 아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서 날 인도하기 때문에 아멘. 내가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인도하고 있어요. 아멘. 그 사람 잘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뭐하러 왔어요? 하나님이 날 인도해서 아멘. 지금 내가 내 인생 망치놓은 걸 살리려고 왔다. 아멘. 건강을 찾으러 왔다. 모든 걸 다 회복시키러 왔다. 이복 받으라고 여와셨어. 교육관도 이복 받으셔야 돼. 이 놀라운 복 아닙니까? 그러면 정직한 자가 성실하게, 성실한 자가 바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인도함이 바로 가요. 그런데 그때 자기는 자기가 아니라 이 성실한 이 사람이, 정직한 이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을 심은 대로 거두어 자기가 바로 가는 것이 간다. 천적 은혜로 간다. 그러면 여기서 정직이 뭡니까? 누가 정직해? 오늘 여기서 지금 뭘 말합니까? 정직하고 사람이 성실하고 아멘. 성실하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인도하고 한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부 지옥 간다. 많은 도로 간다. 여러분 지금 망한다는 건 정직하지 못했고 아멘. 정직하지 못하니까 성실지 못했어. 아멘. 그러면 이 정직이 뭐냐? 정직이 바로 오늘 이게 신약이요 구약이요. 구약은 전부 뭐로 덮였어요? 고린도 후서 3장 14절부터 4단계 해결로 덮였어. 자, 오늘 여기서 정직한 사람은 전도서 7장 29절에 하나님이 창조 때 여러분과 저를 정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창조 때 정직했던 것을 누가 더럽게 만드느냐? 네가 깨를 부려서 더럽게 만들어. 내가 이 세상 삶의 깨달음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직하게 지었으나 전부 깨를 부려서 아멘. 이 깨가 누구 깨? 내 깨, 조상 깨. 아멘. 깨부리는 건 깨부렸다가 깨부린 대로 망한다. 아멘. 이건 10편, 5편, 10절이요. 아멘. 왜 그렇게 깨를 많이 부리냐? 저 조상의 더러운 귀신을 물려받아가지고. 아멘. 이게 유전이라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이요. 아멘.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되려면은 4단계 해계로 창조 때처럼 돌아가야 아멘.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야 아멘. 부족함이 없는 대로 들어가야 아멘. 하나님이 다 준 걸 다 갖는 대로 들어가야 아멘. 이 복이 내 복 된다. 아멘. 이 복이 바로 정직의 복이에요. 이 돌아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 교육감도 이 복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 정직한 사람이 성실해요. 아멘. 여러분 종종 보면 성실한 사람 소개해 주세요 하는데 4단계 회개도 안 하는 게 어디 정직한 게 있어요? 아멘. 4단계 회개도 안 했는데 어디 아멘이 나와? 귀신 들렸는데 아멘. 귀신발 듣고 있고 저주받는 인간 똑에 악이 꽉 들고 조상 때부터 더러운 게 들어 아멘. 사흘 도리로 배신하려고 하는 게 꽉 들은 자가 아멘. 어디서 아멘이 나와? 아멘. 그도 안에 안 들어가고 안 나와? 아멘.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성직이 없으니 성실하지 못해. 아멘. 그러면 이제 정직은 하나님이 창조 때 우리를 정직으로 만들었으니 회개로 돌아가야 정직해져. 아멘. 그러면 성실은 뭐요? 자, 요건 찾아. 잠언 28장 18절. 성실이 바로 믿음이요. 구원받는 믿음이요. 그러면 정직이 바로 성실이고 성실이 믿음이고.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사고피 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실한 사람이 바로 믿음이요. 구원받는 믿음이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 있는 자가 성실 정직해요. 이 성실하게 사는 자요. 그러면 믿음이 바로 이 성실이라면 이 믿음은 뭐냐?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순종이요. 여러분 지금 요 말씀 중에 한 개라도 틀린 사람 하나님 인도 안에서 사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뭐 이번에 뭘 한번 새로 해봐야 되겠다 100% 망해. 지금 망해서 온 분 오늘 여기서 깨달아 아이고 내가 여가 잘못됐구나. 그것만 바로 하면 오늘부터 새 출발돼. 하나님이 인도해. 이 복을 다 받으셔야 돼. 이 복 받으러 오늘 오셨어. 손대로 내려오셨어. 그러니까도 이 복 다 받아야 돼. 얼마나 귀한 약속이요. 자, 정직한 것은 이 땅에 없는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 때 모습이 정직했으니 그 형상을 되찾는 것만이 사단계에게 뿌이고 그 형상 찾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소망 있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이 고린도서 4장 4절 골로새서 1장 27절 아까 읽은 게 바로 이거다 이 말이요. 그래 정직한 사람만이 성실한 어디에 회사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을 살아도 성실하게 살고 이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바로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렇게 생활 행동 보면 너는 지옥 갈 순 가짜지 믿음의 사람 아니다 이 말이요. 아멘. 단번에 알 수 있지. 아멘. 성실하지 못하니까. 아멘. 성실하지 못한 사람 아마 종업원을 하나만 써봐도요 그 성실하지 못한 거는 요 정직하지 못해서 아주 거짓말 잘하고 피해주의자로 깨마구리 간자서 자기 인기만 얻으려고 하는 아주 나쁜 놈들이요. 아멘. 그런 사람 지금 고생고생하고 앉았어도 아멘. 못 깨닫고 앉았어. 아멘. 앞으로 더 무슨 재앙이 닥쳐요. 아멘. 왜? 마지막 끝내 안 되면 죽이 없애는 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이 시간 다시 살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아멘. 이 복을 다 받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받아야 돼. 이 복을 받아야 돼. 아멘이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단단히 들으세요. 정직한 자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 4단계 회개로 하나님이 처음 지은 그 형상을 찾아야 정직한 사람이 되고 아멘. 이 정직한 사람만이 4단계 회개하는 사람만이 계속하는 사람만이 아멘. 남을 갖다가 유익을 주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고 아멘. 성실하게 그렇게 일한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성실하게 심는 그게 사는 것이 바로 천국 가는 믿음이고 잠언 28장 18절 아멘. 이 믿음은 순종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아멘. 요한복음 3장 36절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아멘. 이 순종이 바로 성실이요 정직이기 때문에 아멘. 이 순종이 바로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아멘. 여러분 사업이 나는 돈도 없이 했는데 뭐도 없이 했는데 아는 것도 없이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축복을 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모든 걸 다 받아 소원대로 되는 거 남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함 받는 것이 바로 이 순종뿐이다. 이 순종만이 된다. 이 순종만이 된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바로 뭐라고요? 구원받는 믿음이고 그 구원받는 믿음이 뭐라고요? 순종이지요. 그러면은 이 순종하는 이 사람이 바로 자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두 절만 찾아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전부가 믿음이 얘기지요. 그러니까 정직한 게 믿음이고 성실한 것도 믿음이고 이 삶의 성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고 이 믿음이 바로 순조이고 아멘이요. 그러면 이 믿음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로 와 있는 게 믿음이고 믿음이 네가 있다면 에베소서 3장 17절 4단계에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들어있어야 믿음이고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면 아멘이 저절로 나와야 되고 여러분 지금 자녀 문제다 무슨 문제다 뭐가 안 풀려가지고 애먹는 분들 하나님이 인도하면 이게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믿음이라는 이기에 믿음이 뭐냐 정직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직하라 그러면 삶이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건 이렇게요. 우리 집에요 빚이 500만 원 있거든요. 그게 정직이래요. 야 병신아 누가 그런 거 하락하더노. 아 참말로 어처구니가 없어. 히스기야 왕이 우리 창고에 화살하고 무기 발악하다 뒤집어버렸어. 여러분 디비전 접시 그치 하는 게 그게 정직이 아니에요. 정직은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정직하러 간 게 엉뚱한 짓 하고 자빠졌어 또. 남도 오러 간 게네요. 주인도 오늘 막 도둑질함이 남도 없는다고. 그건 도둑놈이요. 그 돈을 갈릴 맡았다가 그 짓하면 횡령이고. 자기한테 유익 보는 거 제가 남 줬어도 그건 사기꾼이고. 그 따우지담이 남 돕는다고 엉뚱한 소리하고 앉은 사람. 이 성실이 바로 정직이요. 아멘. 정직이 바로 성실이요. 아멘. 그 성실이 뭐냐? 순종이요. 말에 순종을 안 하면서 뭐 내가 정직하게 사니. 어디서 귀신 들린 소리만 배아가 돌아다니면 망할 짓 뭐 골라서 다 하고 앉았어. 똑바로 사세요. 아멘. 그러면 이 순종이 믿음이요. 순종이 성실이요. 순종이 정직인데 이 정직. 한 사람만이 성실하게 살고 아멘. 성실하게 사니까 네 산 대로 심은 대로 너와 너 자손이 잘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이다 이 말이야. 아멘. 지금 뭐 안 되는 분 보면요. 뭐가 정직인지를 몰라요. 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멘.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오늘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정직, 성실, 순종이라고 구원받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한복음 2장에 바로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일으킨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 단단히 들으세요. 시간이 없어 다 못 읽은 게 지금 여러분에게 조금 거 하나 말씀으로 나눠드릴게요. 요한복음 2장 그 구절에서 뭐가 나와요? 거기에 8절부터 보면 예수님 거기 계셔. 그 자리에 예수님 계세요.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아주 그 파티에서 최고 그 파티를 주장하는 회당장이 이거 있어. 거기 파티를 주장하는 총 책임자가 거기 있어. 높다는 인간들 다 있는데 거기 예수님도 계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말에 순종하는 쪽놈들도 거기 있어. 많은 사람이 있으나 찌끄레기 같은 거는 그냥 많은 사람 그 행사 파티에 많은 사람이 와 있는 걸 그냥 찌끄레기 같은 인간에게 그냥 이름도 없이 넣어놨어. 그러면 이 중에 여러분은 누가 되어있기를 원해요? 거기서 아주 파티를 주장하는 최고 그 백부장 뭐 그 최고 사람 그 사람 되길 원해요. 그거요 저주받는 자요. 오늘날 세상 공부 좀 한 병신들이 그걸 좋아하고 앉았어. 여러분 오늘 여기 순종이라는 소리, 이 순종이 바로 믿음이라는 소리,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리. 그러면 예수가 대체 어떤 분이냐? 그 자리에 계시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 대체 누구냐 이 말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 예수는 남을 섬기는 종놈이다. 나는 섬기고 종대로 왔다. 그렇게 여러분도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다면 오직 예수를 말했다면 너도 내 종놈이라는 걸 자백해라. 자 고린도서 4장 5절 찾아봐요. 그러니까 가짜들이여 여러분이 기적이 안 일어나고 축복의 길로 인도를 못 받고 내가 하다 100% 망하고 말았거든요. 그따위 짓을 하고 앉았으니까 안 되지요. 자 고린도후서 4장 5절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정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정파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면 종놈이 아니요. 그렇게 100% 가짜지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종놈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너 성공 그렇게 여러분이 종되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 종놈만 됩니까? 그래 낮춰야 야고보 4장 10절 하나님 높여주지. 자 읽읍시다. 마태복음 20장 26, 27절 여러분 성공하고 잘되길 바라면서 종놈이라고 말을 안해. 예수 믿는다 그러고 목사라 그러면 뒤로 자빠져 내 진 탕락하면 겁나도 위하고 자빠졌네. 종놈이다 이 말이요. 그리고 여러분 종놈이라고 하니까 그게 순조인데 그게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와 있는 게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 아니요. 그러면 예수가 종놈이고 성기를 왔으니 여러분이 종되고 성기를 하는 것은 크게 되고 으뜸으로 성공하라는 소리요. 그런데 그렇게 생활은 안 하고 살면서 뭐 잘 되길 바란 게 전부 가짜요. 종놈은 죽이도 말이 없어야 돼요. 그게 양이요. 그런데 여러분은 무슨 예수를 믿길래 이유가 왜 나와? 저주받아 자식 다 잡아먹고 지도 더럽게 뒤질라고. 종놈은 이유가 없어. 아멘. 양은 이유가 없다 이 말이요. 아멘. 왜? 하나님이 날 인도하기 때문에. 아멘. 이 로마서 8장 28절 아니요. 아멘. 그렇게 설교 10가지 이상이 지금 합쳐 얘기돼요. 아멘. 여러분이 이런 걸 잡숴놓고도 못 된다면 그건 정말로 개돼지 맛도 못해요. 아멘. 믿음 떠나마 개돼지지요. 아멘. 베드로후서 2장 22절 아니요. 아멘. 개돼지가 여기 아니라 성경의 기록이요. 아멘. 믿음 떠나면 개돼지 같아. 아멘. 개돼지가 뭐요? 개는 사람의 보신타이고 돼지는 순대 만들어 먹고. 아멘. 여러분이 참말로 한심하게 그래 되지 말고 아멘. 오늘 여기서 최고 높은 사람, 아멘. 크게 성공한 사람 아멘. 누구냐? 종놈이다 이 말이요. 아멘.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섬기고 종노릇하는 기다. 그리고 섬기고 종노릇하면 남의 손해 아닙니까? 최고로 높여준다. 어뜸이 되게 해준다. 더 잘되게 해준다. 이 복이 바로 믿음이다. 이게 성실히 사는 거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요.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안 되고 어디 가면 뭐 대도 안 하게 엉뚱한 짓을 하니까 내가 하니까 망할 수밖에. 아멘. 계속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아멘. 이게 바로 순조인데. 아멘. 자 이제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찾아요. 참말로 너무 좋은 하나님을. 아멘. 여러분 말만 4단계 회개했지. 아멘. 종놈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은 종놈인데. 아멘. 종놈 되면 으뜸으로 아버지가 올려주는데. 아멘. 종놈이 없어. 아멘. 야 종놈아 부르면요. 참 목사님이 사람 앞에 말이야 나를 갖다 업신여기 가지고 뭐 어째고 저째고 내가 말이야 목사님 정신을 한 번도 못 사주디 그래 그런가 엉뚱한 개소리만 하고 자빠졌어. 왜 그래요 사람들이. 여러분 박 목사도 종놈이 돼서 높여주는 걸 받는 거요. 아멘. 여러분 잘 되라고 성겨서 나도 못 받는 거요. 여러분 잘 되는 길을 하나님이 약속했는 이 말씀밖에 없어. 이 말씀에 전부 저주요. 이 말씀도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가면 전부 저주로 했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복 있는 사람이. 베드로전 4장 14절 아니요. 자 오늘 여기서 자 읽어봅시다. 9절 10절만 시작. 물로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니 물도 타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그 뒤에 11절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나와요. 아멘.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너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라는 게 바로 요 순종할 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세요.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살고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게 사는 건 정직도 4단계 해결로 되고 성실한 것도 4단계 해결로 되니 이 4단계 해결로 된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것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고 그렇지 않는 건 전부 내가 해서 저주 재앙 받는다. 지금 여러분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이 자꾸 문제가 생긴다. 내가 하고 있는 자요. 그 재앙 저주 받는 자요. 앞으로 망할 자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은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고 성실한 게 천국 가는 구원받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순종인데 순종을 하면은 오늘 여기서 보세요. 파티 행사의 최고자 거기에 무슨 장하는 그 파티 연회장이라고 하는 장이 있어. 여러분은 연회장을 시기주만 좋다 그러고 빌어먹을 걸 그걸 아주 출세한 걸 알아. 그런데 오늘 여기서 연회장은 병신 같은 것이에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좋다 하는 그 병신만 여기 있어가지고 4단계 회개에서 기적 일라면요 지는 못해가지고 순종을 안해. 연회장 그런 거 순종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기도 안 해요. 이 순종도 못하는 그 감투 쓰기 좋아하고 지름 내기 좋아하는 병신은 아주 일어난 기적만 가지고 이야 연평도 저기가 저 같단다 개소리만 하고 있는 자고 거기에 종놈들은 무린 줄도 알면서 종이 누구요? 예수님이 종되고 성겼지요. 그렇게 종놈은 무린 줄 알면서도 이유가 없어 이론이 없어 생각이 없어 그 사람은 기적을 일으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왜 내 사업이 안 풀려? 왜 헨닝이 망하느냐 이 말이요. 왜 4단계 해결인데 망하느냐 이 말이요. 자꾸 연회장만 달락했지. 예수 바로 이 종되고 섬기는 걸 안 해. 순종을 안 한다 이 말이요. 오늘부터 순종하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일어난다. 믿음이 순종이다. 아멘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이고 아멘. 이 순종이 바로 정직한 거고 아멘. 정직한 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를 해서 아멘. 지금도 영광 돌리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 여러분 지금 안 되는 사람 뭐가 안 되는 사람 믿는다고 하면서 종놈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대체 왜 모든 생각으로 삽니까? 왜 모든 이론으로 삽니까? 그 버릇 어디에 예수 그리도 그리도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자 고린도서 10장 5절 6절 그때까지 내가 너 고생시키겠다. 제발 좀 대단한 학설 학문 배운 거 생각 이론 많은 거 여 종놈들은 무리인 줄 알면서도 떠다 주라 아무 소리 없이 순종했어. 여러분 지금 사업이 안 됩니까? 종 되세요. 성기는 낮추는 자 되세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게 성실이기 때문에 왜 이 이유가 많습니까? 오늘 여기서 종은 무리인 줄 알면서 이유 없이 떠다줘요. 떠다줌이 아무 이유가 없어 이론이 없어. 자 고린도서 10장 5절 6절 왜 고생합니까? 그래도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너 4단계 계기로 순종할 때까지 뭐 사업을 안 된다고요? 자식이 안 풀린다고요? 왜 순종 안 합니까? 왜 정직하지 못합니까? 왜 성실치 못합니까? 왜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뭐냐? 예수가 섬기고 종대로 왔으니 그분은 우리에게 목숨까지 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숨 내놓은 거는 무슨 재미로 주고 준 게 아니에요. 죄값 때문이요. 여러분 그 저 죄값 때문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아니요. 여러분이 믿음 그렇게 가짜 교회 가보세요. 당장 만나보면 믿습니다 가는데 누구 믿냐? 오직 예수 가는데요. 와 이거 종놈 냄새가 하나 안 나. 정말로 더러워서 못 봐요. 그래 놓고도 뭐 믿는데요. 그런 믿음이 어디 있다 했어. 믿음은 종이 이렇게 했어. 예수님이 그래서 섬기고 종대로 와서 그러면 섬기고 종되면 많으냐? 더 크게 잘 되고 최고 어떤 된다 했어. 여러분 오늘 믿음이 뭐냐? 순종이다. 아멘. 이 순종이 뭐냐? 무리인 줄 알면서도 이유가 없다. 아멘. 그대로 순종한다. 아멘. 종이기 때문에 한다. 아멘. 그리고 종놈들은 무리인 줄 알면 떠다주고 말이 없는데 여기는 높아지고 최고되고 연회장은 병신맹구로 남기적 일어난 거 가지고 치가 후덜덜 뜨고 난리요. 아멘. 여러분 여 연회장 되기 원하는 사람 다 망해. 그 외 어주이 떠주이 뭐 장자 붙은 거 다 망해. 오늘 이 자리에서 되는 건 예수 바로 종뿐이다.
이 목을 다 받는 게 바로 문제 해결의 열쇠다. 문제 해결의 열쇠다. 아멘입니까?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9절, 10절, 11절 시작.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더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영광 돌린 걸 아멘이요. 자, 영광 돌린 사람이 누구요? 연애자요. 초대받은 장자 붙은 그 어주이 떠주이 짐승 같은 인간들이요.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받는 거는 적어도 이름 있는 사람만 부름받지요. 그런데 이름도 없어 그런 건. 이름 있는 사람은 좋은 뿐이요. 무리인 줄 알미 이유 없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뿐이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정직이요. 이게 성실이요. 여러분, 그래도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하나님 고생시기는 왜 그 저주받는 길에 들어가서 합니까? 왜 내가 죽고 내 자손이 죽어야 되고 비참하게 왜 재앙으로 죽어야 돼? 길바닥에서 죽어야 되는 그걸 왜 하고 앉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업이 안 풀려? 뭐가 안 돼요? 네가 갔나? 하나님이 인도해서 그 인도함에 순종했나? 어느 기냐 지금 말이요. 이걸 하면 내가 높임 받고 뭐 하겠고 개 같은 소리하고 있네. 낮추어 종되고 성기는 길로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라고 했는데 주와 같이 하는 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째까요? 내 멋대로 와가지고 이렇게 다 망했는데 어째까요? 바로 그래도 산다! 오늘날 제 말씀이 그래도 산다! 그래도 산다! 살아! 지금부터 살아야 되겠다 이 말이오. 아멘입니까? 살기 바랍니다. 더 잘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립시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미련합니다. 정직하다고 하면서 4단계 회개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실하다고 하면서 순종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알기로 물이라는 그 이유 이론 때문에 그 정인 때문에 그러다 앞에 복종도 하지 못하는 재앙 저주 속에 살아 섬기지도 못하고 종로릇도 못하고 밤낮 앞에 서서 높임 받기만 좋아하는 이 저주받은 길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문제가 생기고 자식에게 생기고 나한테 생겨야 깨닫겠습니까? 오늘로서 깨닫게 하시사 아버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섬기고 종되는 자 되어 어떤이 되게 하옵소서. 다 망친 것도 다시 살게 하옵소서. 절망이 소망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너무 잘못 살았고 지금까지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으며 정직이 뭐며 성실이 뭐며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믿음이 뭐며 믿음과 순종이 어떤 관계인가 모르고 살아 밤낮 물이라는 이론에 묶여가지고 생각에 묶여서 저주받는 길에 서 있던 저희들 오늘 이 시간으로 양되게 하시사 물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게 하셔 종되고 섬기는 자 되어 크게 크게 성공하고 어떤이 되고자 하는 그 심령 그 가정 자손 앞날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